오늘은 베이서스 아이패드 호환 패스를 사용해본 소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타이저 펜은 애플 펜슬2가 나온 이후로 다양한 변형판이 나오면서 애플 펜슬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성능은 별 차이가 없는 아주 훌륭한 대안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플 펜슬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아이패드 호환 패스 제품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안정성도 별로였고 만듦새도 상당히 조악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충전기랑 케이블 악세서리로 유명한 베이서스에서 상당히 뛰어난 품질을 가진 아이패드 호환 펜슬의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베이서스 아이패드 호환 펜슬의 성능을 테스트해보고 다른 호환 펜슬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구입했을 때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제품 설명서랑 추가 펜촉, 충전 케이블, 그리고 펜 본체 이렇게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장은 인지도가 있는 메이커의 제품이라 그런지 저렴한 애플 펜슬보다는 훨씬 그럴싸했고요. 케이블도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싸구려 중국산 제품들에 들어있는 전형적인 충전 케이블보다는 좋았습니다. 이 펜은 USB-C 단자를 통해서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품 설명에 따르면 완충하는 데에 1시간, 한번 충전하면 18시간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항상 그렇듯이 이런 중국산 제품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모든 아이패드 호환 펜슬의 공통점이죠. 필압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요. 그냥 아이패드는 6세대부터, 아이패드 미니는 5세대부터, 아이패드 에어랑 아이패드 프로는 3세대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언뜻 생각해보면 아이패드 프로 2세대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요즘엔 펜의 기울기를 인식하는 틸트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이 제품은 틸트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펜은 내부에 자석이 있는데요. 애플 펜슬 2세대처럼 본체에 붙여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잠깐 임시로 보관하는 정도로는 괜찮았습니다. 이 자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 펜을 아마존에서 $30 정도에 구입을 했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조금 더 싼 가격에 팔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영상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제품은 그동안 제가 봤었던 아이패드 호환 펜슬 중에서 포장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소재나 버튼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웠는데요. 일단 겉표면의 재질이 살짝 까끌거리면서 매트한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좀 미끄러웠는데요. 이게 말로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하면서 보니까 아이패드 뒷면을 만졌을 때의 느낌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펜의 겉면이 어떤지는 아이패드 뒷면을 만져보시면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펜의 위쪽으로는 충전 단자 뚜껑이 있는데 오렌지색으로 된 실리콘 고리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뚜껑을 열어도 계속 본체에 매달려 있게 되니까 잃어버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뚜껑에 자석이 있어서 닫을 때에도 상당히 절도 있게 찰칵하고 결합이 됩니다. 전원 버튼은 윗부분에 있는데요. 버튼 자체의 가공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누를 때의 느낌도 물컹거리지 않아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버튼 위에는 LED가 있어서 사용할 때나 충전할 때 파란색,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고요. 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의 단면이 둥그스름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펜이 상대적으로 좀 두툼한 느낌이 듭니다. 펜의 길이는 실리콘으로 된 고리를 제외하면 17cm인데요. 애플 펜슬 1세대랑 2세대의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펜의 무게중심은 길이중심보다 살짝 앞쪽에 있었고요. 펜의 길이가 좀 긴 편이긴 하지만 무게중심 때문에 펜이 뒤로 넘어가서 휘청거리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펜촉은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에 유격 없이 본체랑 꽉 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펜의 무게는 1세대 애플 펜슬이랑 똑같은 21g인데요. 보통 아이패드 호환 펜슬이 15g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꽤 무거운 편입니다. 펜 테스트는 전부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각각의 항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펜 필기를 할 때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펜촉의 본체랑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데다가 펜촉의 재질이 그냥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소음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선이 구불구불하게 그어지는 이른바 지터링 현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대각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지터링 현상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었는데요.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체감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펜의 스캔율과 기울기 오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원 테스트인데요. 천천히 그렸을 때랑 빠르게 그렸을 때 모양이나 위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갈고리 현상 테스트입니다. 갈고리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건 펜이 화면에 닿지 않아도 펜을 인식해서 획이 시작되는 애플 펜슬 기술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화면 끝에서 펜 초점이 얼마나 틀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외곽 오차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결과 내 모서리 모든 곳에서 외곽 오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화유리 위에서 펜이 얼마나 인식이 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0.3mm짜리 ESR 강화유리를 사용했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펜이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펜슬에서 사용하는 펜촉 커버가 호환되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펜촉 주변의 모양이랑 각도가 애플펜슬이랑 달라서 잘 끼워지지가 않았고요. 억지로 꾹꾹 누르면 끼워지긴 하지만 갈고리 현상이 더 심해진다거나 획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테스트 결과와 제 개인적인 느낌을 종합해보면요. 먼저 장점은 기존의 아이패드 호환 펜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펜의 정확도나 지연율, 지터링 현상 같은 펜 자체의 성능이 아주 좋았고요. 기울기 오차나 외곽 오차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 팜 리젝션도 아주 잘 작동했습니다. 펜촉은 본체랑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펜촉이 불쾌하게 달그락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USB-C 단자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아이패드 호환 펜슬은 애플 제품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이크로 USB 단자를 사용하는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는 제일 저렴한 그냥 아이패드를 제외하면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 시리즈 모두 다 USB-C 단자를 사용하니까 충전 케이블을 통일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더 유리했고요. 그리고 뚜껑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자석으로 착 붙는 것도 그렇고 실리콘으로 된 고리가 있어서 뚜껑을 잃어버릴 일이 없는 것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펜의 무게 중심은 길이 중심보다 앞쪽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펜을 사용할 때 펜이 휘청거리는 느낌은 없었고요. 전반적인 재질뿐만 아니라 전원 버튼의 모양이나 구분감 같은 작은 부분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호환 펜슬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이 실수로 누르기 쉬운 위치에 있다거나 정전식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닿기만 해도 전원 버튼이 작동한다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펜은 그러지 않아서 특히 이 전원 버튼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가격이 딱히 더 비싼 것도 아니어서 재질이나 만듦새 그리고 추가 펜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랑 포장 상태도 훌륭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격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단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무게입니다. 1세대 애플 펜슬의 단점 중에 하나가 펜이 무겁다인데 무게가 이 펜이랑 똑같은 21g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부족하긴 해도 아이패드 호환 펜슬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벼운 무게 때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21g이란 게 꽤 무겁습니다. 그리고 펜촉이 굉장히 딱딱한 편이라서 펜촉 소음이 상당했는데요. 부드러운 재질의 펜촉을 사용해서 펜을 사용할 때 소리가 덜 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펜의 기울기를 인식하는 틸트 기능을 지원하는 호환 펜슬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틸트 기능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도 기왕이면 비슷한 가격에 틸트 기능까지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애매한 점들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사각형으로 된 단면입니다. 단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평하기 때문에 책상에서 잘 굴러가지 않고 본체 자석으로 붙이기가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사각형이다 보니까 모서리 부분이 손가락에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사용할 때에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 오래 필기를 하다 보면 좀 불편하다 싶을 정도라서 이건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석으로 본체에 붙이는 기능인데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자석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인 건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2세대 애플 펜슬처럼 아이패드에 딱 붙어있지 않고 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게 자석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펜이 무거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아이패드 본체에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붙여놓는 정도면 몰라도 2세대 애플 펜슬처럼 계속 붙여놓기에는 좀 불편하다.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제품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아이패드 호환패슬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무겁고 펜촉이 딱딱한 데다가 사각형 단면 때문에 필기할 때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 호환패슬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나은지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서피스 펜촉을 사용하는 짜플 펜슬이긴 한데 저는 별 문제가 없긴 했지만 워낙 내구성이 별로였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추천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표만 다르고 사실상 똑같은 제품인 어도린 노트나 ESL 호환 펜슬을 좋아하는데요. 이 제품은 펜촉에 유격이 있어서 조금 손을 봐줘야 하긴 하지만 펜촉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딱딱한 펜촉을 사용하는 제품들에 비해서 필기감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현재로서는 필압 기능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애플 펜슬 정품밖에 없으니까 이런저런 호환 펜슬을 전전하시는 것보다 곧바로 애플 펜슬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